되게 이제 그 유기농이다 하면 화학비를 안 주니까 되게 작게 크고 뻣뻣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건 무슨 뭐 엄청 커. 어? 이 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밥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아, 그래서 그 우리 그 초선생님도 복합영농이라고 어어. 그렇게 자꾸 교육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. 아, 축산이 있으니까. 예, 그래서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또 우리는 관행 축산이 아니고 우리가 발효 텃밥 돼지 돈다 유기농 해가지고 축사. 아드님이 하시는 거. 예, 그 퇴비를 그 퇴비는 돈분과 텃밥이 섞인 거지. 그러죠. 예. 그것이 내 전답에 다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죠. 그러면 700평이 얼마나 뿌릴까? 700평이 한 저희는 이제 퇴비가 많기 때문에 많지. 한 5톤에 7톤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700평에 5톤에 7톤 해마다. 그리고 그거 추가로 플러스 되는 거 없어요? 일주일 됐어요. 그 웃거름 들어가는 데가 있다. 보안호. 아, 웃거름 넣었다. 웃거름 언제 줘?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비는 아까 텃밥으로 그 돈분을 하고 그 추비는 이제 언제? 추비는 그러니까 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땅이 덮을 때 덮을 때. 그때 지금부터 이제 양분을 많이 또 그렇지, 덮여야 그렇지, 되니까 그렇지. 그때 그 작물 상태를 봐가면서 자기가 판단해야지 너무 말 듣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30년 되니까 이제 관행보다도 더잘 그죠? 된다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좀 되게 잘 되는 거잖아. 그죠? 색깔도 약간 진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커. 이게. 그러면 이건 언제 정식 언제 파종한 거죠? 9월 20일 날 파종 9월 20일 중이라. 날. 그래서 언제 수확할 9월 거예요? 아 9월 17일 날에 있는 것 같고요. 수확은 지금 시래기로 하기 때문에 11월 한 10일 정도에 수확을 하려고. 자, 그러면 이게 11월 때 11월 중순인가 그때 수확이 끝나잖아요. 그럼 그 다음 작기는 뭐가 들어가? 좀 휴식 기간을 갖죠. 얼마나? 밥도. 보통 한 6개월 정도 쉰다고 봐야 되나? 6개월. 6개월이면 11월이니까 6개월 쉴 수밖에 없네.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심을 수가 없네. 그 다음에 아니 그래서 언제 또 심는 거예요? 그 이제 다음에는 이제는 양파 종류로 이제 이렇게 올려짓기로 하니까 윤작으로 여기 똑같은 양파. 양. 아, 근데 한 밭에다 무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밭에 무에다가 양파에다가 또 무에다가 마늘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절대 같은 종류의 것은 절대 안 들어가죠. 그럼 여기는 그러면 물을 갖다 2년 한번 심는 거예요? 어떻게? 3년에 한 번. 3년 한번 전체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6개월 한다. 봐서 이렇게. 그럼 이게 1년에 두번 이기작을 하는 거예요? 보통 한 기작 할 때가 한기자. 많고요. 아니야, 2기작 한 밭도 있는데 그때 상에 따라서 밭에. 자, 지금 현재 농사 규모가 어떻게 돼요? 농사 규모가 수도자기 자가 임대 포함해서 한 18,000평? 그다음에 전이 한 8,000평. 전이. 8,000평. 아, 그럼 16,000평 다 해서? 네. 더 돼. 아니지. 8,000평이면은 더 되지. 아, 총 몇 명? 더한 24,000평 정도. 그두 분이서 이제 주관해서 하시는 거야? 그렇죠. 아,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많은 면적 중에서 가장 돈이 잘 되는 게 뭐야? 우리는 이렇게 소면적 다품목이기 그러면 때문에 소면적 다품이 몇 평씩 몇 개? 뭐 기본 베이스가 500평에서 1000평 이내로 한 품목씩 그걸 넘지 않게 하고 1년에 한 20가지 이상을 출하하고 있어. 그럼 인증 대략 좀 품목이. 20가지를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? 이제 작기별로 봄에는 곽과류 해서 호박류, 늙은 호박, 미니 단호박, 큰 단호박, 애호박 그렇게 하고 여름에는 건고추, 그다음에 수도자, 가을에는 배추, 무, 시금치, 봄동, 대파. 아, 대파. 예. 그럼 이 밭에서 끊임없이 이 밭에서 똑같이 배추에다가 딴 거에다가 바퀴 부르는 그죠. 거야? 윤작 체계를 하니까 작년에는 이 밭에가 시금치 밭이었고 올해는 배추밭이고 내년도는 여기다가 지금 늙은 호박하고 가을에는 양파할 계획이고 아, 그래요? 요렇게. 그렇게 순서가 다 잡혀 있구나. 예, 왜냐면 1년 전에 생산 계획을 다 짜니까는. 그러면 지금 한 가지. 일반적으로 이제 유기농을 하게 되면 그 많은 데를 가보면 결구도 못할 정도로 빚이 안 크다가 마라.
그치? 예.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비료 준 거는 막 알통이 겁나게 큰데 유기농은 알통이 작아. 그거에 대비해서 여기는 어때? 여기는 아마 누가 봐도 이게 관행필지와 별로 차이를 못 느끼잖아. 그거 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거야. 요즘 이렇게 옛날엔 직파를 했는데 모종을 키우다 보니까 심을 수 있는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 모종이 정식 시기가 되면 무조건 정식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비료를 줄 수 없는 유기필지에 심을 수 없는 상황은 밭이 덜 말랜데 로타리를 쳐가지고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밭 상태가 안 좋은 약간 질게 만들어서 거기다 정식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얘가 제대로 클 수가 없는 거지. 근데 일반은 그렇게 심어도 비료로 키워내면 돼요. 근데 유기농은 비료를 안 주다 보니까는 심은 대로 그대로 있는 거지. 근데 우리는 그래서 심는 시기를 늘리기 위해서도 크게 키워 큰 모판을 써. 큰 모판 105구. 그건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7일까지도 여유가 있어. 조금 일찍과 늦게 심을 수 있는 수 있는 여유 기간이.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조금 일찍 심고. 그러니까 일찍 심는 게 적게 심고 날씨가 나빠서 그날 로타리가 안 되면 일주일 후에 심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를 키운 사람들은. 일주일 후에 심으면 이제 뭐가 늙어져. 이걸 갖다 이렇게 야 은행 생거를 갖다가 예. 그 직접 삶는 게 아니고 이건 말려서 삶네. 예예. 예. 그 필요할 때마다. 예예. 예. 아 이거를 1년 정도 바짝 말리면 아까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나왔다 보관해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. 아 그 은행을 지금까지 많은 걸 해보시면서 은행을 써보시니까 뭐가 다른 것 같아요? 아 이거 그 죽이기도 하지만 벌레를 이제 성충은 못 죽이고 아주 어렸을 때 어린 것은 죽이는데 첫째 면이 깊이제 역할을 하니까 벌레가 나방에 안 달아들어요. 아 그냥 살충제 역할도 하지만 다 보니까 깊이제 역할을 한다. 깊이 역할 너무 많이 해줘. 아 그래서. 그하고 이제 농나무 있었죠. 농나무. 예. 그것이 지금 옛날에 그 싸거리 원료곡이 농나무거든요. 이 전남 지방에서는 옛날에 그 밑에 이부자를 펴놓고 벌레가 안 문다 했어요. 벼룩 같은 걸 접촉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끓여서. 그러면 같이. 은행하고 농나무 비율을 어떻게 해서? 여기 말로 한 대박씩. 이거 한 대박. 농나무 한 대박. 그걸 이어가지고 두가 같이 이어서. 60m에 한 대박, 한 대박? 네. 그러면 한 대박이 얼마요? 뭐라 그래야 돼? 4리터 정도 된다고. 4리터. 네. 부피로 4리터. 네. 그러니까 각각 60m 가마솥에 각각 4리터씩 8리터 넣고 네. 물을 갖다 가득 채워? 예. 네.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삶아? 그러니까 삶은 것도. 삶은 것도 처음에 끓이는 거예요. 맨 처음에 팍 끓였다가 연한 불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스를 안 쓰고 나무를 해서 화목으로 해서 쓰거든요. 화목으로 쓰는데 그것도 끓이면서 이제 불 조절도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한 1시간 한 30분 동안은 끓여요. 막 물이 그렇지. 끓여 가지고 천천히 뽀글뽀글 훑게 그렇게 해가지고 10시간 한 8시간 정도는 8시간 6에서 8시간은 끓여서